법보종찰 해인사가 오색빛의 화엄장 세계로 장엄한 만불보전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인사는 고려시대 조성된 국보급 성보인 관세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을 여법하게 봉안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만불보전 불사를 진행했습니다. 만불보전은 본존불인 관음보살, 지장보살상을 비롯해 광섬유를 활용한 입체 조명으로 둘러싸인 아미타불과 삼면을 가득 채운 1만 불보살상이 봉안됐습니다. 또 닷집 지붕도 전통 목조 양식 대신 현대적 입체 조명을 적용하고 상하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불교 관련 영상과 음향, 화려한 조명으로 화엄장 세계를 연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뜻깊은 일은 법당 3면에 도자기종 등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세분 형상을 원불 형태로 만불을 도서관으로 보관함으로써 모든 불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빛다방이 그룹한 개인사 만불